그럼 주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주어가 이 파란색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만 딱 떼서 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주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왜 이걸 주어라고 영어로 붙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보통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정도의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게 2가 안 되고 1로만 반복이 되네. 3, 4, 5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이제 이거 웬만하면은 뭐 안 쓰려고 합니다만은 1, 2, 3번이 합쳐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을 디터미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좀 할 수 없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씁시다.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로선 없네요. 지금 수업하고 있는 흑판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영상 옆에다가 이 스프레드 시트에 링크가 같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여기에 접근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의 폴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좋죠. 메모 안 해도 되니까죠. 이 세 가지를 이제 디터미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네 번째 걸 이제 형용사 adjective라고 얘기합니다. adj로 표현합니다. 형용사라고 그러고, 이것을 명사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명사. 그리고 또 뒤에 오는 것이, 뒤에 오는 adj가 있습니다. 6번까지 있군요. 그러니까 1번부터 1, 2, 3, 4, 5, 6, 6가지 요소로서 이제 주어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6가지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있어요. 합쳐놓은 단어가 이제 죄송합니다. 프로나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이 6가지를 합쳐놓은 겁니다. 중앙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equal 해놓으면 되겠네. equal pronoun. 그럼 1, 2, 3 determina가 뭔지를 보면 되고, 4, 5, 6이 뭔지를 보면 되는데, 이것들은 그러니까 1, 2, 3, 4, 5, 6이 다 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두 개만 와야면 돼요. 두 개가 필수 요소입니다. 어떤 게 필수 요소냐니까 색깔을 표현해 놓을게요. 얘랑 얘는 필수 요소로 꼭 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들이죠. 꼭 와야 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pronoun이라고 하는 것은 꼭 와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처음에 대신하는 것이라고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를 합친 이 집합. 그러니까 주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합입니다. 그 집합의 원소가 이렇단 말이죠. 그럼 정리하면 되겠죠. 주어 s라고 하는 것은 이것 이거로 이것은 하나의 그룹이다. 그룹이라고 할까요? 클래스라고 할까요? 그룹이라고 할게요. 그룹이고, 그리고 그룹은 원소를 가지고, 원소가 1번부터 6번까지의 원소. 그 중에서 2번과 5번은 반드시 와야 되는 원소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주어를 볼까요? 여기서 반드시 와야 되는 원소는 2번과 그리고 5번이죠. 5번인 the government입니다. the government, the Estonian government에서 이걸 우리가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이 더라고 하는 것, 이걸 1, 2, 3, 4, 5, 6까지 하니까 좀 그러네요. 보기가 또 너무 깁니다. 그래서 좀 지사지만은
바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니까 이것을 하나로 합친다는 거죠. K 하면 1로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2가 되고 이것은 3이 되고 이것은 4가 되겠죠. 그리고 1번은 꼭 와야 되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금 정확하게 문법적이진 않지만은 공부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공부하기가 편해지는 것을 정확한 문법적인 어떤 언어학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4개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그룹은 다시 1번부터 4번까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줄였지만은 그 전에 이게 세 가지 요소로 있다는 것을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왜 기억했느냐 하면 그걸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그 말이 나오면 아 저번 수업 시간에 1번은 3개로 구성된다고 했었지 그걸 우리가 줄였었지 하고 기억을 상기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